네, 안녕하세요.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 최희정 작가입니다. 제가 20대 때못 이룬 꿈을 40대에 해외에서 20여 개국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 의식성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저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이만 키우고 집안 꾸미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편안하게 먹다가 어느 날 남편이 부도가 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죠. 막막하고 한 일주일간 이렇게 밖에를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청소도 안 하고 모든 걸 올스톱 시키면서 그냥 누워만 지내요. 아이가 있는데도 밥을 먹었는지 그런 것도 뭐 제가 이렇게 할 새도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주부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막상 나가가지고 제가 가정에서만 안주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 찾아보기도 했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또 했는데. 여튼 간에 얼마 기간은 제가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게.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 나의 이런 얘기를 말을 할수 있는 데가 정작 없더라고요. 부모한테 말하기도 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이랬습니다. 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은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재정적인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한없이 머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갈줄 알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미래에 대한 꿈도 많이 꿨죠. 뭐 건물도 사고 집도 사면서 어떻게 살 거야 하면서 붕 떠가지고 살았죠. 살았는데 아 그게 오래가지 않는구나. 무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 책 관련 이런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과거에 저는 정말 찌질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안 났고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고, 아, 난 못하나 봐. 아, 나 이런 게 실수고 너무 못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 종일도 모자라가지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옛날의 나 과거는 이미 흘러왔거든요. 흘러왔는데 이걸 내가 꼭 오늘까지 옛날의 나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별을 했어요. 옛날에 찌질한 나와 용기가 없었던 나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아, 그냥 아, 네. 그러고 그냥 인정해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의 나는 이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극복해 나갔죠. 저는 제가 지금 뭐 책을 쓰고 해외에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고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저는 해봐.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봐.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과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 아,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걸 들었어요. 가깝게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부수고 지금 튀쳐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아, 아직 뭐 힘들어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거든요. 아, 저는 그 원인을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바깥에만 쳐다보고 바깥만 부러워하고 바깥만 이렇게 봤는데 나 자신을 사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내 자신을 사랑을 하고, 사랑이 듬뿍 채워지면은 제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내가 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제가 깨갱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충만하게 사랑이 차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어느 때나, 아, 나를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 오늘도 너를 사랑할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해외로 나가면서 치유라는 그 루이스 헤이 책을 제 인생 책으로 꼽는데 그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추상적으로 아,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분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순간 저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된 지적을 받거나 잘못했을 때 잠깐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반응이 저항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데 이런 거마저도 제가 그 사항을 요 사항이 이랬으니까 이랬고 하면서 인정을 해야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빼뜨린 걸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요거를 치유를 합니다. 이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못난 점, 잘못한 점, 뭐 실수한 점, 뭐 모든 거를 안고 가는 거죠. 상처마저. 저는 이제까지 제가 용기가 없어서 뭐든지 못하고 하다가 말고 중간에 저는 제가 끈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근데 하다가 말고가 주변을 너무 의식하고 남이 하는 말에 깨응하고 거기에 휩쓸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하다못해 제가 폴란드를 처음에 간다고 그럴 때 주변에서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디를 가? 네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말을 막 하잖아요.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주변의 평가에 내가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마음 변하기 시작한 때부터 남이 평가할 게 아니라 내 가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나? 남이 평가? 남이 평가는 그 사람의 평가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투영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치는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주변에 내가 알리고 브랜딩을 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책에도 썼지만은 임금 채점을 할 때도 그때는 제가 용기를 냅니다. 이제 그 보스하고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시고 제가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합당한가를 제가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평가를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제가 20대 때도 책에 관심은 많았는데 결혼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좀 멀리 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사업을 망하면서부터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봤죠. 한 2, 3년간은 계속 책만 읽었어요. 책 읽고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실해. 근데 우리가 책을 읽어야 그 사람들의 그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어떻게 밟아온 팁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떻게 하라는 대로 정말로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썼고 그 안에 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는 아마 책 읽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이 갖는 그런 부분의 책 한 권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좀 읽어보면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열쇠를 여는 건 자신이에요. 책 속에 열쇠는 주지만 그 열쇠를 여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법은 저는 일단은 마음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 안에 불을 쌓아놓는다고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이든 세미나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내면을 좀 내려다보고 내면에서 부족한 부분, 외부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인정욕구나 이런 것들을 내 내면에서 찾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갖추면서 그 다음에 순서가 내가 이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이런 것들을 쭉 적으세요. 1번부터 1, 2, 3, 4, 5 해가지고 쭉 적어놓고 이 적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벌써 이룬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요. 그 장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를 가고 싶다? 그럴 때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저는 그거 넣었어요. 어학연수가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캐나다. 그 가고 싶은 곳, 뭐 사진을 갖다 캡처를 하고 쭉 나열한 것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캡처를. 네이버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진들. 캡처를 한 다음에 요거를 붙여요. 콜라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항상 보는 핸드폰 화면에다가 만듭니다. 저는 벌써 연말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럼 핸드폰 볼 때마다 이거를 제가 보게 돼요. 어? 진짜 잊고 있다가, 어머, 동영상 이거 하는 거 있네? 유튜브 하는 거 있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여기, 캐나다 가가지고 어학연수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 연관된 것들을 주변에서 도움을 줘요. 어머, 너 그때 캐나다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니? 뭐 이거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도움을 받고 또 그걸로 저는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뭐 어렵고 안 돼 뭐 이런 게 하지만 정말 책 속에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분들의 책 속의 주인공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8년 전에 그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 하신 그 박 작가님이 웃으셨어요. 저기 주부가 나오셔가지고 막 거대한 뭐 어딜 가고 뭐를 하고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걸 막 또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웃으신 분이요. 제가 톡을 보냈어요. 작가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니. 아, 대단하십니다. 그때서야 하시더라고요.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자기만의 작은 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꿈 안에 있다고 이미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분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평범한 그 책 속의 그 주인공처럼 정말로 그분이 이룬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처음에 저는요, 그 세 명이 그 주부 한 분하고 저하고 박 작가님이 모인 자리에서 만들고 내 집 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고 우리 식구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주변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가고 조금씩 할 때 그때 이렇게 살짝 던지기만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 가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 뭐 어쩌고저쩌고 넌 그거 뭐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죄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그들의 얘기였더라고요. 그들의 생각을 자기가 못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게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아,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지금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아, 그래? 그러고 아, 그럴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응. 같이 인정해주면서 나 혼자만이 이렇게 조용히 웃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평범한 주부가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내면의 고통을 제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은데 제 주변을 보니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구 있겠죠? 대상자가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이 터널을 지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무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제가 뭐를 하든 근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빛이 나야 되잖아요. 이 빛나는 거는 뭐 무슨 조건,
뭐가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무슨 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내 내면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면의 시간,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아와 이렇게 가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정말로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전보드 안 만들더라도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세요. 보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면서 내가 코앞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어디 커피숍에서 먼 전철을 타고 가서 만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을 하면 어느 날 제가 그 장소에 가 있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책도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선은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을 하고 편안해지면 모든 문제는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